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 선배 약혼 여인 A모 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남성 최모 씨는 곧바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A 씨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단으로 내려가 쓰러져 있는 여성을 다시 집으로 옮겼고 방 안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겁니다. 최 씨는 경찰 호송차에 타기 직전 여성을 왜 숨지게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르고 가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안 돼요? 순천경찰서는 최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초반에는 살인과 성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만 4차 조사 당시 핵심 증거와 국과수 부검 결과가 확인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사인이 질식사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또 피해자하고 이 가족들의 2차 피해 발생 염려되고 해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